경기도의회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. 그 결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4선 도의원인 김진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됐고 제1부의장으로는 정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, 제2부의장으로는 김규창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 김 의장은 후반기 의회의 세 가지 방향성으로 일하는 민생의회, 소통과 협치의회,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선진화된 의회를 소개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들어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.